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버워치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뾰! 첫 번째 소식, 최근 정말 오버워치2 출시일이 420일 남았나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너무 디테일한 일정이길래 혹시 내가 모르는 공식 일정이 나온 건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오버워치2 카운트다운이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나온 것인데요, 2021년 12월 28일에 올라온 오버워치2까지 420일이라는 트윗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트윗 계정의 설명란에 보시면 unofficial page라고 써있는데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당 트윗 사진만 캡처되어 돌아다녔다면 공식 계정 같아 보여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올해 상반기 오버워치2 베타 버전이 나오고 베타 버전으로 2022년 오버워치2 리그가 진행된다면 오버워치2 정식 출시는 2023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하나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오버워치2 레고 역시 올해 2월인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공식 레고 사이트의 카탈로그를 보면 70페이지에서 오버워치2 레고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서 나오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굿즈들이 출시 전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출시 예정이 한참 남았는데 일찍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조만간 오버워치2에 관한 자세한 소식들을 들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소식은 나무늘보 카페에 신기한 벽돌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아이엠발대네요. 오, 이런 식으로 뒤를 놓을 수 있어? 진짜 별의별 자리들을 다 찾는다. 실용성이 있을 수 있으려나요? 신기하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눈송이 교환소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눈송이 교환소 사이트에서 제가 눈송이가 하나도 없는데요, 마이눈송이에 가서 게임 플레이를 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리플레이를 보면 알다시피 게임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오버워치2를 기다리시다가 출시일이 420일 남았다는 찌라시를 보고 실망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급하게 짧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다양한 시간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보. 그나저나 눈송이 교환소에서는 소를 교환하나요? 교환소? 교환 말? 죄송합니다.